그거를 딴 사람은 슬리퍼 하나 만들어서 팔겠다고 해갖고 그게 레드오션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걸로 물바가지를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조화를 했는데 조화해서 대박을 내거든, 이 사람이. 그럼 뭐 조화가고 팔리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걸로 차라리 정원님 어서 오세요. 물바가지 만들고 이어서 조금 더 진도 나가면 밥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무슨 뭐 설탕 그릇이고 뭐고 간에 집에서 쓰는 모든 이 밥그릇이 막 전부 플라스틱 막 이랬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거기서부터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화를 만드는 플라스틱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뭘로 가냐면 부동산. 그래서 지금 홍콩에 리카싱이 갖고 있는 30층짜리 이상의 빌딩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300개가 넘다거든. 300개. 30층짜리 이상의 빌딩을 300개 넘게 갖고 있대. 그렇지. 저렇게 에이스님처럼 어떤 그 재질을 놓고 그거를 하나의 그 고정된 관념으로 보면 돈을 못 버는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리카싱이 그 홍콩의 부동산 재벌 1위잖아요. 1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홍콩에 가면 몽콕이라는 데 있어, 몽콕. 몽콕에 있는 그 하버플라자 호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그 호텔 가서 잤는데 아주 또 엄청나게 큰 하버플라자 호텔 흉햄이라는 데 있어. 몽콕이 굉장히 중심인데 거기 좀더 가면 흉햄의 또 하버플라자 호텔. 그 호텔이 한 30몇 층 되는데 훨씬 넓었지. 몽콕에 있는 하버플라자 호텔보다 흉햄에 있는 하버플라자 호텔이 훨씬 넓었지. 그래서 그 빌딩에 호텔에 18층인가 28층인가 올라가면 그 28층에 풀장 있어, 풀장. 그러니까 거기 풀장에서 보면 홍콩만이 하늘에 내려다보이거든, 홍콩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 불 야경이라는 거 거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구룡반도 쪽에서 센추안 쪽을 보는 게 그게 백만 불 야경이잖아, 밤에 보는 게. 그 백만 불 야경이 흉암에 있는 하버플라자 호텔 그 리카싱 하신 거거든. 거기에 중간에 그뭘 호텔 방에서 다 내려다보이긴 하는데 그 수영장이 28층인가 있는데 야외 수영장이에요. 일부러 배를 딱쭉 빼가지고 그 수영장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 그 수영장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 홍콩만이 하늘에다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호텔업을 이제 부동산 빌딩을 지면서 또한 동시에 호텔을 많이 짓죠. 이제 홍콩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페닌슬라 호텔 아니야? 페닌슬라 반도 호텔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구룡반도가 반도기 때문에 페닌슬라 호텔이지. 그 호텔 진 사람은 원래는 그 영국 사람이지. 그리고 호텔도 그 호텔이 거의 뭐 6성급 가까운 호텔이에요. 페닌슬라 호텔이 아시아 전체에서는 가장 좋은 호텔이었어요. 싱가포르 레플지 호텔하고 더불어서. 레프지 호텔은 그 싱가포르의 오차드로드의 중심가 있잖아요. 일반에 싱글 4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얼리버드로 들어가도 4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하버플라자는 그거 싸지. 하버플라자는 얼리버드로 가면 하룻밤에 한 트윈 같은 거. 한 6만 원? 트윈 26만 원 정도 해요. 거긴 또 방도 커요. 홍콩이 국토 면적을 일본보다도 더이 쪽에서 쓰는 데거든. 일본 쪽에 쓰는 거는 홍콩한테 상대가 안 돼요. 면적을 아껴 쓰는 거는. 근데 하버플라자 흉햄은 방이 커요. 그래서 트윈 잡아도 우리 가족 네 명이 다 같이 잘수 있을 정도로 커. 그래서 그 호텔업으로 진출을 함과 동시에 지금 리카싱이 그 홍콩에 갖고 있는 호텔이 한 대여섯 개될 거예요. 그것도 좀 5성급으로. 그래서 그 흉햄의 그 호텔 질 때는 그때 수상이 누구였더라? 중국 주석이 후진타오였던가 그래. 후진타오 왔었어요. 개관식 할 때. 그 호텔 개관식 할 때. 중국의 주석이 리카싱이랑 나란히 앉아, 나란히 서갖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우정 출연이 아니라고. 한번 맞춰보세요. 후진타워가 일개 기업인인, 아무리 제가 아시아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를 하는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13억 명을 다스리는 주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냥 상인의 한 사람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국경서부터 비행기 전용기 타고 홍콩에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해줬는데, 그 테이프 커팅비가 얼마쯤 될까? 한번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한번 가위로 한번 테이프 커팅 하나 해주는데, 테이프 커팅비를 얼마나 줬을까? 후진타워가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하면 전 일간신문에 다 도배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 왔으면 홍콩의 성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 이렇게 자꾸 좀 국제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지금 21세기 한국이 살수 있는 길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추면서, 또한 국제화를 진행할 때그 국제 관행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고, 지금 코인텐트가 500억을 썼고 YB 팀명이 10억 썼잖아요. 너무 조금 쓴 거야. 13억 명을 다스리는 중국의 대통령이 온 건데, 걔가 500억 갖고 거기 오겠어요? 중국의 태자장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만데, 중국의 혁명 8대 원로들의 자손이, 태자장이, 그 자손들을 태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자장이 4,000명 아니에요? 4,000명, 현재. 더 늘어났지, 지금은. 태자장 집안 치고 3조 이하 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봐야 돼. 3조 이하. 뇌물을 먹어도 톤 단위로 먹잖아. 현금을 톤으로 먹잖아. 2톤 먹었잖아. 2톤 먹었고 걸릴 사람 한 사람. 돈을, 100위안짜리를, 100위안이 최고 비싼 지폐 아니에요? 2톤을 먹었잖아. 뇌물을 먹은 돈이 2톤. 돈을 2톤. 그런 나라가 중국인데, 에이스님이 지금 죄를 제일 많이 쓰셨어, 일조로. 그것도 넘어가. 동국, 홍이면 홍동국신가 보네. 그러니까 586이 가장 깬 세대가 돼야 되는데 깨질 못했다니까. 100위안짜리를 2톤이면요, 간단하게 해서 2톤짜리 트럭에 까뜩 실어야 2톤 아닙니까? 그거 현금으로 세면 그거 밤새도 못 세요, 그거. 돈 기계 갖고 세도 하룻밤 걸릴 거예요, 2톤 세려면. 중국 YTK님, 뇌물을 주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 중국은.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한국 쪽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 꽝이야, 그거는. 우리는 한국 쪽 관점이 전 세계에 다 통할 것이다? 그건 한국밖에 안 통해. 일본과도 안 통하고, 중국과도 안 통하고, 유럽과도 통하지도 않아. 이런 구석기 시대의 관점 갖고는. 그래서, 말이 그 먼저 리카싱 얘기하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리카싱이가 나중에 그 돈을,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30층짜리 빌딩 350개 갖고 있고, 허치슨 람퍼 그 재벌을 만들어서, 에어 카나다를 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도 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전라남도 광양, 광양의 화물 터미널도 사버리고, 삼성그룹 계열사 뭐, 다 합쳐보면 몇개 되겠어요? 50개도 안 되잖아. 이 사람 460개 갖고 있잖아. 그때 테이프 커팅비가 얼마냐면 5조 원이야. 응? 흉 헤매너, 리카싱의 호텔을 후진타워가 테이프 커팅을 해줬잖아. 그리고 후진타워 와서 테이프 커팅비로 중국에 투자한 돈이 5천억이라고, 5조 원이라고, 5조 원. 5조 원.
그 5조 원이 어디로 갔냐면,